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창조의 섭리와 회복의 섭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에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또 회복의 섭리에는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섭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주 또 듣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생명의 신비, 바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이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성경 또한 한마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와 신비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섭리와 신비라 이렇게 정하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고 풍성하게 뭔가 또 좋아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회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따라서 이 회복의 섭리는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기 이전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도록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마치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을 채워가는 통로로 오해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마저도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죄악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물들어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회복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여러 가지 삶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복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회복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경제적인 회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회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면서 그 회복을 통하여 내가 얻기 원하는 게 뭐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상 이 손톱과 발톱이 조금만 자라면 그거를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잘라야 됩니다. 또 머리도 조금 자라서 지저분해지면 그냥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발을 해야 되고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자르고 관리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자라나는 것, 이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혹 좀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이 머리숱이 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지 않도록 예민함을 가지고 관리하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능력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은 내 능력밖의 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밖의 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생명의 질서의 원리에 맡기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와 신비는 창조하신 생명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 안에서 회복의 섭리와 그 신비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체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손과 발의 끝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우리가 다듬고 빚고 신경 쓰는 머리카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주목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산불이 나서 그 아까운 숲들이 다 잿더미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다는,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불이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도요, 자연의 질서, 자연의 이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이 자연 스스로가 그거를 회복해 나갑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다시 푸른 숲을 회복한 산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회복의 섭리와 신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것을 붙잡는 소망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임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가 펼쳐졌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실패의 모습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원수 나라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또 머리카락은 다 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로서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짐승처럼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바로 그 모습이 천하장사, 천하무적의 오늘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낙타뼈 하나를 가지고 천명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삼손이 체력 단련을 하고 힘을 키워서 근력을 만들어서 생긴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삼손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은 삼손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삼손은 착각을 해요. 그게 마치 그 힘이, 그 괴력이 마치 내 소유인 것, 소유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남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물질도, 젊음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홍도 목사님이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가졌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조문을 다 사양하시고 가족과 친지들로만 간략한 장례를 치르는, 그리고 나머지 장례에 관계된 예배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이러한 장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들도,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집착하던 것들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동안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할 수만 있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잘못된 욕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맡겨두셨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픈, 마치 어둠의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회복의 섭리,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욥을 보면 욥이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 같은 인생의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회복의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게 바로 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삼손의 그 천하무적의 당대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삼손의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삼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이 머리를 잘리고 나니까, 머리카락을 잃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 본문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삼손도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머리가 밀리면 나는 약해져서 힘을 쓸 수 없는 보통 사람처럼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두 개 오해라는 겁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게 삼손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삼손과 관계된 말씀을 보면,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시니,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 근데 삼손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을 알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여호와께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여호와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땐 삼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초인적인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떠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역사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나갔어.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사명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들이 된 것입니다.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고 삼손을 사용하셨던 것이, 다시 말하면 나실인의 언약 중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천하무적의 삼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과 태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을 저장하는 그릇과도 같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곧 축복이고 곧 그 축복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과 저주와 패배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묶여져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삼손의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것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의 소망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대도 사라진 삼손이 블레셋의 두 기둥을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발휘하면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던 것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실패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가 조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22절 말씀 속에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다 모두가 다 한번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삼손의 노력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두 눈이 뽑혀서 불구가 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된 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사로서 더 이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 외면당했을 것이고 블레셋의 원수들에게는 조롱받는 신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삼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섭리,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안에 실패한 채로 실패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회복을 준비해 가셨다. 바로 그 내용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듯이 삼손도 그 순간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동안 오해하고 착각했던,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사명,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요? 고통 중에, 실패 중에, 절망 중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진 삼손의 바로 그 인생의 순간에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는 회복의 신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삼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울부짖으며 절규하면서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망가진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삼손을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뱃속에 삼키고 3일을 아무 일 없이 바다를 헤엄치던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뱃속에 자기 위에 들어가 있던 요나를 토해내요. 그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듯이 이렇게 두 눈이 뽑힌 불구가 되고 짐승처럼 노예로 변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블레셋의 원수들에게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그가 누구든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반드시 회복의 신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역사는 곧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이 나라와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삼손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회복의 섭리와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섭리와 신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